스쿼트를 먼저 한 다음에 일어나면서 다리를 지그시 뒤로 뻗어주세요. 아이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지그시. 자, 옆으로 옆모습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이제 스쿼트를 이렇게 먼저 네, 앉았다가 하십니다. 일어나면서 지그시. 아, 다리를 뒤로. 자, 일어나면서 뒤로. 지그시. 뒤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어, 괜찮으세요? 지금 뻑 소리 났어요. 괜찮으세요? 아, 뒤를 다리 이렇게 하고 계속 뻐벅 소리가 나가지고. 허벅지 단련도 좋고요. 네. 허벅지 근력도 좋아지면서 네네. 힙업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 힙업도 되고. 네네. 그리고 엉덩이 근육도 또 좋아집니다. 어. 그래서 스쿼트를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뚝 소리 나요. 어, 지금 두 번. 어디서 났는지 몰라.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누구 있어요? 누구예요? 관절에서 여기 고관절에서 관절에서 나는 것 같아요. 아,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벅지에 진짜 힘이 딱 가네요. 어. 허벅지에도 힘이 가지만 엉덩이하고 엉덩이에도 힘이 가고. 네네네. 아 좋은 운동법입니다. 예. 우리 그래도 한영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한번 해보시고 아니 선생님들끼리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선생님이 한번 검수를 해보시고 네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 괜찮네요. 네. 예. 손 허리에다 예 하시고. 아니, 스쿼트를 한번 앉았다 일단 앉았다가 예, 예, 앉았다가 예. 일어나면서 예, 예. 일어나면서 더 째려보신 거예요? 아니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볼게요 선생님. 네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요. 스쿼트를 동작을 하시고 자. 일어나면서 뒤로 뻗어주시고 네.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뻗어주시고 잠깐만 저 발로 차시려는 건 아니었죠? 예, 아니, 해보니까 허벅지, 엉덩이 또 이제 중심 근육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코어 근육까지도 아. 다 움직이면서 또 중심을 잡는 이렇게 훈련도 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운동으로 보여줍니다. 아, 예, 일단 첫 번째 운동, 예, 패스, 예, 합격, 고작 딱 지켰어요. 예,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이제 허리 비틀기 운동인데요. 허리 비틀기 운동. 중심 근육을 잡아주는 허리 운동만 잘하더라도 네. 코 운동만 잘해줘도 체온을 올릴 수가 있고 네. 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앉아서 두 다리를 세우세요. 두 다리를 모으고 세우신 다음에 네. 자,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네.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틀어주시고 다시 오세요. 자, 오른쪽으로 틀고 오세요. 근데 이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는 게 아니라 살짝 상체를 뒤로 살짝 이렇게 제키시면 야, 이거 나중에 더, 있네. 예, 코에 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배, 코 운동.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후, 천천히 가서 틀어주시고 다시 올라오세요.